오늘도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16일차 출발합니다. 오늘 나가사키 가요. 나가사키 시에서 최대한 버텨보자고요. 어떻게 되든. 근데 시내로 들어가면 이게 노숙하기가 쉽지가 않아. 확실히 호텔 잡으려고, 호텔이래, 그 게스트하우스 잡으려고 원래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예약 시스템이, 아,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 나는. 아, 놓친내라. 확실히 아저씨라. 30km 251. 출근 시간이야 또 차가 많아. 어제처럼, 어제는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았는데 그 시간대가 딱 이상하게 그렇게 걸려. 러시아워 시간은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갓길이 조금 있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좀 갓길이 좀 있어야지 가기가 편해. 도시에 가까워지니까 컨비니언스토어가 점점 늘어나. 확실히 많아졌어. 아, 패밀리마트는 결제가 잘, 라인 결제가 잘 안 돼서 안 가고 싶어 지금. 큰 거가 이제 신호가 와야 되는데 그 신호가 안 오네 이상하게. 그냥 갑시다. 폭스바겐하고 포드 그 픽업 들어가고 옛날 거 레트로한 트럭들. 포드 픽업트럭 저거 정말 오래됐는데 미국 가도 한 주말에 할아버지들이 타고 나와서 그 서로 그 주차장에 대놓고 그거 하는데, 동호회 같은 거 하시는데 저런 거 타고 와서 여기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진짜 오래되긴 했다. 이거 왜 가져온 거야 일로.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큰 교회에 있는 레스토랑들이 자주 보여. 나가사키 짬뽕도 있고, 여기는 그냥 음식점 같은데? 카스테라! 맞아, 맞아, 맞아. 여기 도시 근교에, 나가사키 근교에 카스테라 전문점들이 많아. 특이하게. 아까 오기 전에도, 아까가 아니, 어제 오기 전에도 하나 있었어. 굉장히 규모가 큰. 카스테라. 이게 유명한가 봐. 점원들 지금 다 모아놓고 지금. 시무식 하고 있어. 아침 시무식. 장사 잘 되나 본데? 다 모아가지고 넥타이에 정장 입고 직원들이 무슨 카스테라 파는데 직원들이 한 20명 가까이 된다. 이게 뭐야? 이거 탄다니까 2호에? 휴게소인가?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는 그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사바야 포테이토 갱끼군. 이사바야 포테이토 갱끼군. 뭐 강원도 좀 되는 거야 나가사키가. 왜 이래. 자, 세븐일레븐 잠깐 왔어요. 뭐 좀 먹고 갑시다. 17km 남은 지점. 이거 하나 샀어. 중화식 무슨, 이것도 무슨 나가사키 짬뽕 같다. 배고파서 이거 좀 먹고 가야 될 것 같아. 그 중화식 해물 잡탕 그거 같아. 딱 우리식 해물 잡탕 밥인데 이렇게 팔아버리네. 이야, 편의점에서 이거를 좀 먹자.
야, 이거 뭐 우리는 중국집 가서 비싸게 주고 사 먹는데 여기서는 아까 얼마였지? 한 5,000원 했나? 4,000원 했나? 해물 잣빵 딱이야. 뭔지 알겠어. 이런 걸 세븐일레븐에서 판다는 거야. 와, 환장. 일단 한국에서는 비싸서 못 사 먹는데. 아이고, 그 설명하기 일일이 귀찮아서 만들어가지고 온 거거든요. 뭐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아, 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하면은 그냥 저기 배너 붙여놨으니까 규슈 일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저런 걸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너무 미안해. 아니 나 지금 콜라랑 지금 그 애플 주스. 애플 주스도 하나 샀거든요. 근데 물을 주고 가셔버렸어. 다른 게 아니라 물이니까 그냥 받았어. 비싼 것도 아니고. 안 그랬으면 안 받았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도시락은 세븐일레븐이 넘버원인 것 같아. 종류도 더 많고 퀄리티는 로션이 더 나은 것 같고.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로또는 양도 많고 고급지긴 한데 종류가 많지 않은 것 같아. 그 대신에 그 치즈 뭐야 크림 케이크 같은 거 맛있더라. 가봅시다. 뭔가 와서 못 찾는데. 아니 방금 봤어? 쌍라이트를 막 탁탁탁탁탁 키는데 왜 그러지? 내가 못 갈 길을 갔나? 나한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방금 지나가는 차한테 그런 것 같긴 한데 전방에 뭐 사고 났나? 설마 아니겠지? 아니 주로 여기 일본 운전하신 분들이 거의 99.9%가 운전을 조심해서 하세요. 내가 민망할 정도로 0.00001%. 근데 저분이 뭐 뭔가 있어서 한 것 같아. 뭐 나쁜 의도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저 쌍라이트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아이 안 되겠다. 절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 인도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아무튼 이제 나가사키가 얼마 안 남았어요. 10km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가사키 마을입니다. 나가사키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 넷플릭스에서 우연하게 내가 일본 만화 영화를 하나 봤다. 그 2차 세계대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나가사키 원폭 떨어지는 그게 나가사키가 맞을 거야. 근데 거기 웬 그림 그리는 시골 처녀가 결혼해갖고 자기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만화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지기 직전에 하도 공습이 잦아지니까 그 나가사키에서 한 10km인가 20km인가 떨어진 지역에 피난을 왔었다고 했거든. 근데 그 지역이 여기 같아. 이 딱 산악지형이 있고 나가사키가 바로 산 건너편에 있어. 여기도 나가사키시이긴 하겠지만 딱 건너편이 지금 저는 여기가 나가사키 중심부인 줄 알았더니 나가사키 중심부는 아니었어. 저 산을 넘어야 돼. 저 산이 그 원폭이 떨어졌을 때 다 막아준 거지 이쪽 지역은. 근데 저 건너편 나가사키 쪽은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가 그쪽으로 막 응축돼 버리니까 거기는 피해가 컸고 그 만화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 나가사키 지형이 참 독특하네. 여기도 나가사키긴 한데 아직 중심부는 아니에요. 변두리에요. 변두리. 다운타운을 가려면 저 산을 넘어야 돼. 나가사키 할리데이비슨. 야, 오토바이 멋있는 거 맞네. 진짜 나가사키 다운타운. 응. 여기를 넘어가야지.
나옵니다. 인기 메뉴와 뭐지? 마지막 세 글자를 모르겠다. 뭐 닉구 바베큐점이야. 바베큐를 여기서 주문을 여기서 하나 보구나. 자판기로 팩에 담겼나 보지. 진또배기 나가사키, 나가사키 다운타운, 나가사키 시내 터널을 통과해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오르막이었어요. 무릎 다 나가겠어요. 나가사키 2019년에 지어진 신터널, 제가 최초가 아닐까 외국인으로. 아리가토우제마스. 드디어 터널을 다 통과했습니다. 나가사키가 펼쳐질까요 과연? 자, 나가봅시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 이게 진정한 나가사키인 건가? 나가사키의 시내, 드디어 제가 입성을 했습니다. 아까는 변두리, 거기도 나가사키이긴 나가사키일 거예요. 이제부터 나가사키 시내입니다. 진짜 내가 여기로 오게 되다니 진짜 기분이 묘하네. 약간 뭐랄까 현실감이 없어. 그런데 댐이 하나 있네요. 2.7km 남았는데, 아 여기가 진짜 시내구나. 여기 막 샌프란시스코처럼 전동차가 이리로 지나다니네. 트램이 이렇게 있어. 트램 전동 열차가 아직도 있구나 나가사키는. 완전 여긴 번화가구나. 이제 나가사키 시 번화가. 여긴데? 집에. 여긴가 보다. 야, 하나 더 갔어야 되는데 미리 멈춰버렸어 내가. 여긴가? 화사분은 저희가 맞는데 천엔 뭐야? 천엔 뭐야? 물어볼게요. 야, 여기 지금 나가사키에 와 있어요. 나가사키에 와 있고, 저쪽 건물이었어요. 저쪽 건물. 잘 도착했어요. 체크인 했어. 체크인 받아줬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서, 12시거든요. 여기에 도착한 건 11시쯤이었고, 기다리다가, 운이 좋게도, 누가
그 시간에 얼리 체크인 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체크인 하고 지금 가서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그래서 지금은 청소하는 시간이어가지고 2시부터 체크인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냥 밥 먹고 좀 돌아다니다가 2시에 가서 라운드리 하고 오늘 좀 씻고 좀 여러가지 정비 좀 하고요.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뭐 돌아다니겠어요. 뭐 아까 보니까 그 지붕 있는 시장이 있던데 거기나 좀 돌아다니다가 내일은 여기 좀 구경만 좀 다니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석세스.